20회 시작합니다. 오늘은 좀 대중화된 음식, 좀 우리가 좀 많이 그동안 대중화된 음식을 좀 찾아봤다면 좀 매니아층 음식을 좀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해요.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한번 또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었던 양꼬치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한 번쯤 무슨 맛이 궁금하다고 궁금해서 주위에서도 막 어디가 맛있다 어디가 맛있다 좀 알아봤는데 3번에 경성 양꼬치집이라고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 양꼬치랑 또 소문에 의하면 찹쌀탕수육 탕수육도 맛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랑 그걸 한번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먹고 어떤 맛인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 지금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. 가시죠. 저희 양꼬치 하나랑 탕수육 하나 먹어봅니다. 양꼬치가 이게 열꼬치 많이 아 열꼬치인데 아 10개야? 그러면 일단 네 맛이 훨씬 더 맛있어. 그냥 먹어보니까 그냥 먹는 것보다 확실히 그냥 먹는 것도 심심하고 여기서 찍어놓은 게 맵지도 않고 시켰어? 어, 그래? 집에서 내가 진짜 수많은 생선 먹고 왔지만 진짜 왜 맛있어? 저게 다 찹쌀 거야? 튀긴 것이 아니라 딱 찹쌀? 찹쌀과 고기 거기다 소스까지 없는 얘기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진짜 완전 맛있어. 완전 얘들이 너무 좋아해. 행복해. 양꼬치를 한번 먹어봤는데 확실히 찍어 먹으니까 좀 누린 맛도 좀 잡아주면서 감칠맛도 좀 더해지는 게 처음 먹는 것 치고 좀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잘 먹은 것 같고 좀 이런 거 좀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좀 꺼내질 수 있는데 이런 거 좀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여기 이 집 맛있고 특별히 또 한번 먹어봤던 찹쌀탕수육 탕수육이 여기 이 집은 진짜 맛있어요. 탕수육이랑 아까 옥수수 먹었는데 옥수수 되게 얼큰하고 아까 국물 한번 먹어봤는데
약간 짬뽕 같은 게 진짜 얼큰하고 되게 맛있게 나올 것 같아요. 오늘처럼 또 다음 주에 더 맛있는 곳에서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